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죠. 뭐 최근에 뭐 델타 변이도 있었고 또 오미크론도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뭐 키프로스에서 뭐 델타 크론 뭐 새로운 변이가 네.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. 어떻게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. 네, 그 동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라고 합니다. 키프로스가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여 있는 변이가 발견됐다라고 이제 현지 매체들이 보도를 했고요. 이 변이는 이제 키프로스 대학의 연구소 소속 직원들, 전문가들, 교수들에 따라서 발견이 됐는데, 이 전문가들이 델타 크론이라는 이름을 일단 붙였습니다. 그 이유가 이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돌연변이 요소가 좀 합쳐져 있다. 그래서 델타 크론이다. 좀 이렇게 붙였고요. 뭐 30가지의 오미크론 돌연변이 가운데 한 10가지 정도가 이번 변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미크론은 이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좀 낮고, 네. 그거에 비해서 델타 변이는 조금 치명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, 네. 이게 합해지면은 뭐좀 어려운 건가요? 어떤가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려감이 큰데 이게 아직 뭐 발견된 지 얼마 안된 만큼 이제 뭐 치명률이나 전파력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고요. 한 사람이 먼저 델타에 걸렸는데 여기에 또 오미크론까지 걸려서 그 사람 몸 안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다. 전문가들은 여기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파력이나 치명률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고. 국내에 계신 분들 걱정하는 게또 우리나라 또 들어오는 거 아니냐. 좀 사실 이런 게좀 걱정이실 텐데, 뭐 아직까지는 사실 뭐 방역 당국에서는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요. 지금 사실 이제, 비행기 하늘길이 좀 열리면서 지금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많거든요. 그래서 사실 긴장을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밝혀진 게좀 별로 없으니까 네. 좀 지켜보고 추후에 한번 경과를 보면 되겠네요. 네. 그 화이자에서 만든 그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, 그게 뭐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도 한뭐 그걸 1억 회분 이상, 네, 100만 회분인가요? 100만 회분입니다. 그렇게 이 구입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.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. 네, 맞습니다.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게 네. 사실 뭐 정부, 방역 당국, 뭐 시장에 다 관심사입니다. 뭐 정부가 화이자 76만 명분 그리고 머크 24만 명분을 확보를 해서 총 100만 회분을 지금은 이제 계약을 한 상황이고 화이자가 이제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이제 이번 13일에 들어오는 그 약은 아마 화이자 약일 것이다.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아마 머크는 이제 식약처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뭐 아직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. 그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나온 그 5일 이내에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이제 이번 주 동시에 좀 정부가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투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백신 접종하지 않고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약을 받게 되는 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사실 효과가 있어야지 이게 또그좀 의료 현장에서 지금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 효과가 좀 있어서 일상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이광수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